평소 대행수를 돌보던 의원 말로는 폐병이랍니다. 국사당 말이 맞았군. 엄동을 넘기지 못할 거라 하더니. 자네가 나한테 신석주의 어음을 가져오면 신석주의 이 자리를 자네에게 내주지. 소인에게 6.2전 대행수를 약조하시는 것입니까? 또한 6.2전 대행수가 되려면 자신의 객주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 이 신가 대객주 또한 자네에게 내주겠네. 황감하옵니다, 대감마님. 반드시 신석주의 전 재산을 대감마님 발 아래 갖다 바치겠습니다. 이것들이 아무리 미친놈의 세상이라지만 나를 바지저고리 취급을 해. 민경호가 신가 대객주 사랑 제 주저앉아서 나만 쏙 빼돌려. 아직도 어머니 어린년 손에 있습니다. 어차피 신석주 재산을 차지하는 리가 이기는 겁니다요. 그래 하면 길속의 놈을 제치고 신석주의 어음을 다 나한테 가져올 자신이 있느냐? 어음을 가져오면은 소인을 6.2전 대행수에 앉혀주시겠습니까요? 뭐라? 6.2전 대행수 자리를 달라? 아니 말도 못하는 인간이 주상전하를 배 아래서는 아니지. 아니야. 그래 말 못하는 게 무슨 흠이 되겠나. 말이 많은 게 문제지. 항상 말이 많은 게 문제야. 좋아. 네 약조하지. 6.2전 역사상 자네가 가장 과묵한 대행수가 될 것이네. 어음을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. 네. 칼잡이놈 두어 붙여줄 테니 신석주의 재산을 다 나한테 가져오게. KBS